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네. 이 리스크가 큰 만큼 바이오 헬스 산업에 돈을 좀 투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쪽밥도 네. 찰 수 있지만. 예, 예. 그런데 바이오 투자 현황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뭐 SK 관련된 그런 회사가 그렇죠. 엄청나게 돈이 모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야, 그거 뭐, 그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네. 어떻습니까? 약간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저는 현재의 그 바이오에 대한 그 기대, 투자자들의 기대는 좀 거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 네, 거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럼 무조건 이게 뭐 다 거품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주로 여기서 말하면 물론 여기에도 뭐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뭐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지금 바이오 거품을 이야기할 때 신약 개발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 시밀러도 있지만 시밀러는 거품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지금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셀티온이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지금 이야기, 그쪽을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은 그 우리가 그 대량 생산 능력이 있고,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약 쪽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은 2000년대에는 주로 이제 뭐, 그 복제약, 그 전까지만 다 우리가 복제, 제약회사들이 복제약만 그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개량 뭐 신약이라가지고 조금씩 뭐, 그 개량하는 뭐 그런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2013년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걸 이제 그 유럽에 승인 바꾸면서 그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굉장히 그 산업의 이제 그 어떤 그 능력을 이제 그 입증을 했고, 2015년에 한미 약품이 그때 이제 그 몇 개를 한꺼번에 기술 수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그 후보물질 기술 수출한 겁니다. 예. 신약 후보물질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신약 후보물질 수출한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때 몇 개가 한꺼번에 하면 수조 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별로 그 바이오 벤처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그래가지고 보통 한 기업에 한 200억 정도까지 쉽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 지금 200개 이상 지금 만들어요. 200억 정도 투자를, 초기 투자를 네. 받고 그게 200개 정도? 네. 지금. 주로 출신들은 이제 어느 출신들입니까? 되게 배경이. 배경은 이제 그 의사분들도 많습니까? 의사분들보다는 주로 생명과학 쪽을 했던 뭐 그 교수, 어떤 교수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꼭 교수가 창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창업한 것들이 대학 내에서 시작된 게 많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약간 좀 민감한 대응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200개 중에서 살아남을 게 몇 개 안 된다, 이 말이야. 살아남을 게 몇 개 안 돼. 닥큼 열풍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되면 기술을, 좋은 기술을 골라야 되느냐.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게 있잖아. 팔릴 것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후보물질들이 임상까지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또 임상에서 다 성공해가지고 팔릴 것인가. 정말 이게 필요한 약인가. 그럼 의사들하고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그 제약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격하게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엄격하게 과정을 거쳐서 그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상에서 삼성으로 가는데, 지금 이 200개가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들이 아니고, 그 다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중에 설사 우리가 한두 개 성공을 정말 시킬 수 있는 가렸다 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거죠. 그 하나 만드는데
초단위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한 200억씩 단 뭐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미약품처럼 이제 그건 아주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기술 소위 말하는 라이선싱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는 겁니다. 그 모델로 가야 돼요. 그 모델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갈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지금 그 여력 투자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돈도 부족하고 인력이라는 건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그 투자자들 묶는다든지 묶어서 함께 우리 경제학자들이 흔히 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약하니까 해외 진짜 글로벌 제약사나 그런 데하고 미리 그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실력이 약할 때는 합작 사업. 그러면 다 외국에서 돈과 기술을 들여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이제 제가 귀가 번쩍 뛰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동네 같은 거를 볼 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범하는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시장 조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뭐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감에만 의존하고 되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석해 보거나 이런 게 참 드물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좀 특징 같아요. 예. 관습이고. 예. 근데 비슷한 일이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또 문제긴 문제야. 이게 그 사실 이게 왜 그 의료 또는 신약에서 절대적으로 민간 기능만까지 안 된다는 점이기도 한데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 인류를 위험하는 굉장한 그 위협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그걸 안 해요. 수박테리아를 항생제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항생제 먹고 나면 뭐 나서 또 변종이 많이 생기고 막 그러고 이거 하나 개발해도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 그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까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그 항생제 개발을 위해서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해결 항생제 개발 투자하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참 그 알려져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좀 체면을 구겼는데 사실은 요 몇 달 전에 한 그런 바이러스 그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그런 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 있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제약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서 투자를 하고 그 지금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슈퍼박테리아를 위한 항생제라든가 슈퍼박테리아라는 건 항생제가 잘 안 듣는 항생제가 왜냐하면 이 박테리아나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그 변이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연구도 의료 시스템 바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거품인 걸 알아도 어떻습니까? 일단 거품이 진행될 때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기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상장하면 그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장이 그동안에는 약간 우리도 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상장이 하나의 엑싯이라고 그러죠. 투자 회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한동안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장하면 오히려 가격이 그때부터 떨어지고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그 빠져나가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상장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는 뭐 그런 데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외국 같으면 상장을 안 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막 저 임상도 안 오고 있는 걸 뭐 상장을 합니까? 그런 것 그 좀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그 상장이 하나의 초기 투자들의 그 출구 나가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문제. 지금 말씀하니까 뭐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그래요? 그 시장이. 저도 과거에 약간의 경험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런 시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고. 예, 예. 그리고 약간의 그런, 뭐, 좋지 못한 그런 행위도 많고. 예. 근데 이제 뭐, 또 이해가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ICT나 이런 쪽은 실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출을 가지고. 근데 바이오 기업은 저 끝단에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나와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팔리기 전까지는 그 전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기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라는 것은 주관성도 들어가거든요. 또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제 머릿속에 벌써 A사. 그렇죠. 좀 큰 기업 A사, 또 B사, 뭐 C사 이런 사례들이 좀 문제가 좀 됐던 게 대부분 바이오하고도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업체 이름을 대실 그렇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사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ABCD 중에서 A 사례가 좀 다르고 BC가 비슷하고 D는 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A 같은 데는 제가 좀 이해가 정말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저는 그 약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산업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게 분명히 저 흑백이 다른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케이스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B와 C는 이거는 약간 좀 그럴 뭐 이 사람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그래도 관리라든가 또 경험 신약 개발은 경험인데 경험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임상도 임상 그냥 수탁기관한테 임상을 대리해주는 그 연구기관한테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가서 자기들이 다 챙겨야 하거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중요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잘 경험이 없고 몰랐던 게 아니냐 하는 고의성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고의성이 뭐 있었는지 아니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고의성이라는 것은 A 경우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이 잘못되면 이게 거짓말쟁이인지 바본지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근데 D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D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은 지금 그런 게 문제는 안 터졌지만 다 워치르고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문제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옥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이런 근데 크게 보면요 한미약품도 우리가 이제 후보물질 수출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이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도로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상권도 아니고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성공 확률이 원래 낮은 거예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고,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걸 갖고 가령 이게 뭐 고의성이 있었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양인 시각보다는 좀 우리가 훨씬 더 그 안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사회 같아. 그렇죠. 근데 또. 리스크가 뭐 그런 거. 근데 바이오헬스, 아까 바이오 투자 같은 거 지금 막 그 엄청나게 그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도 리스크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리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그 평가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누군가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리스크에 대한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선물 시장 이런 걸 보면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맞습니다.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또 성장했는지 맞습니다.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이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개인의 경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어떤 한 발자국 내딛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없으면 성취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좀 더 제조업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그걸 보고 예를 들면은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각자가 책임져야 그렇죠. 될 거죠. 그렇죠.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렇죠. 가지고 개인이 알아서 빠져.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그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으시네요. 네. 본인이 알아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지금 자본시장 규제 말하자면 아까 상장도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이제 코스닥 시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오는 또 딴 것과 달리 그 뭐 매출이 금방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기술 특례 상장이 그 또 한 트랙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바이오 그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주니까 또 이제 그쪽 분들은 또 왜 왜 또 이걸 기술 평가를 하느냐. 그, 뭐, 시장에서, 자본시장 당신들은 기술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또 상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준 것인데 하여간 좀, 그런 지금, 그래도 규율 같은 건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투자자들은 정보를 전혀 갖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그러니까 기술 평가가 네. 진짜 그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번 스크린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예, 말하자면 투자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거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공급자 우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수출해야 되고. 근데 그런데 지금 정도는 이게 소비자한테 도움 되냐, 이게 투자자한테 도움 되냐, 그런 시각으로 좀 정책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 국회에서 그 포럼을 하면서 여러 그 혁신신약 하는 분들도 오시고 바이오심으로 같이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놀란 게, 그 서정진 그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딴 분들은 다 지금 너무 바이오 규제가 많다, 좀 풀어달라 그러는데,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 승인이나 이런 거. 왜 그러냐. 그래야 한국의 그 어떤 그 영어로 크레더빌리티라고 그러죠. 신뢰성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면 딴 데 가서 더 팔기도 쉽고. 아주 역발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 다르게 또 보면은 우리가 혹독하게 시험을 치르면 더 단련이 되는 것처럼 그 허들 경제하고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더 엄격하게 하면 그걸 뛰어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건축도 생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도움이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과도기. 과도기라고 보고 우리가 어쩌면 성장통을 겪고 있으니까 투자자 분들 타이간 우리 저 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서 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남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남 탓 좀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자기 책임을 어차피 사는 게 그냥 삶 자체가 자기가 선택하고 사는 건데 태어난 거 빼고 근데 너무 이렇게 남 탓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뭐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딱 이걸 내가 참, 예. 이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언젠가 허화평 씨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그 삼형제가 되시던데. 그 중간인데 막내 동생하고 윗분은 이제 북쪽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참. 그분은 또 그야말로 우익적인 길을 선택했고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사상은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딴 건 기억 안 나고 사상은 선택하면은 그래서 이제 남행적 아니라도 그게 있을까 그럼 그럼 사상을 선택하면 장기 복역을 했더라고요. 동생이 난파가 돼가지고 저런. 그 형님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그렇지 또 굉장히 힘들었겠구만. 그 전두환 대통령 가족. 계실 때 아마 이제 그 저 연좌제 그 장기 복역에서 면제를 시켜줬던데 그게 굉장히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신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 장,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자기가 투자했으면, 네. 책임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있고, 잘못됐으면 뭐 정책이 잘못돼서 됐다, 뭐 이런 것은 네. 좀 곤란하죠.